엄마, 근데 이제 우리 이야기도 많이 했으니까 엄마는 기가, 아, 엄마 집에 누가 할게? 절에다 공들이는 분이 누가 계셔? 절에다? 제가 하죠. 언니가? 네. 무당집보다는 절에다 공 많이 들이신 거야? 저는 무당집은 안 다녀봤어요. 그러니까 무당집보다는 절에다 공 많이 들이시는 거야? 네. 아, 근데 엄마가 절에다 뭘 놓고 공 들이진 않아. 촛불 티켜 켜놓고 그냥 부처님 앞에서 절한 거, 절한 게 전부야. 네. 그것도 공이야. 네. 부처님 예를 들어서 뭐 시주로 얼마 하라, 예를 들어서 절 들인데 시주 얼마 하라 하면 엄마는 안 해. 응? 근데 있잖아, 엄마.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엄마는 공 좀 들고 살아야 될 뿐이야. 공 좀 들고 살아야 될 뿐이야. 왜 인간의 욕심만 부리고 살았어? 그리고. 응? 인간의 욕심만 부려서 엄마가 그 돈을 다 손에다 쥐었으면 괜찮을 거야. 근데 옛날에, 예를 들어서 엄마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 1억을 이제 벌려고 엄마가 투자를 이제 한다 치자. 그럼 엄마는 1억 3천이 나가야 돼. 응? 지금 그 건이 몇 개 돼?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간제수에게 엄마 걸려있다고. 지금 두 건은 간제수에 걸려있고, 땅이 걸려있는 거예요? 네, 땅도 있고. 두 건은 간제수에 걸려있고, 또 두 건은 또 상이 다 지금 당하고 있고, 지금 그것 때문에 나한테 전보러 오신 거지. 네. 받을 수 있는지, 사기야 풀릴 건지. 네. 근데 왜 이렇게 귀가 얇았어? 한 번 딱 상의 당했을 때, 안 됐을 때, 끝냈어야지. 엄마 앞으로 계속 해준다. 그 말만 믿고 계속 기다린 거야? 네. 근데 엄마 앞으로 해줬어? 응? 안 해줬어. 지금 어머니 욕골이 난 거잖아. 그래서 엄마 앞으로 해준다고 내가 물어본 거잖아, 지금. 엄마 앞으로 해준다고 물어봤을 땐 안 됐으니까 물어본 거지. 그리고 엄마 앞으로 해줬었으면 엄마가 여기 올 일도 없지. 엄마 거니까. 근데, 돈이 그렇게 적게 들어간 것 같지도 않아. 1억이 넘게 들어간 것 같아. 아니, 한 건당. 한 건당 3억이 넘게 들어갔어. 한 건당? 그럼 1억짜리 들어간 것은 뭐야? 땅. 땅? 땅 두 개가 1억 정도 들어간 거야. 1억 얼마 정도? 그것도 보이고, 그 두 개 다 말만 그래서 그렇지, 이미 돈을 헤쳐먹었어요. 헤쳐먹었는데, 엄마 부동산 끼고 한 거 아니었잖아. 응? 그냥 일반인, 그냥 이렇게 뿌로꾸라 그래야 되지? 뿌로꾸 끼고 한 거잖아. 긴급만 대답해. 기획부동산이니까 그렇게 했지. 나는 몰라. 나는 무당이잖아. 네. 엄마는 거기서 가서 하신 거고, 나는 지금 점을 보고 있는 상태잖아. 네. 점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엄마가 부동산을 갔는지, 기획부동산이 뭔지. 솔직히, 그건 관심 있는 사람이나 있죠. 우리같이 관심 없는 사람은 그게 뭔지 몰라요. 응? 모르지. 근데 지금 엄마가, 이 내리막을 탄 지가 한 5년 됐어요. 긴건마. 네. 5년 전부터 엄마가 내리막을 타고 있는 수에 왜 엄마가 여기서 끼어들어갔어? 응? 그러면 모르니까 그랬겠지. 모르니까 그거 나도 알아. 속상해서 그런 거야. 네. 내가 엄마한테 지금 손 질린 게 아니라 이제 목소리도 안 나와. 네. 목소리도 너무 많이 봐서 손님 너무 많이 봐서 목소리도 안 나오고 또 속상해서. 네. 어? 왜냐면 엄마가 돈을 막 예쁘게 쓰는 스타일이 아니거든. 아껴서 돈을 벌어서 돈을 또 낳는다 그래야 되잖아. 말하자면 억척스럽게 내가 돈의 꼬리를 잡으려고 엄마가 만든 거란 말이지. 그쵸? 근데 이게 지금 5년 세월부터 엄마가 밑바닥만 계속 치고 있단 말이야.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꼬임에서 밑바닥만 계속 치고 있는 거야. 어?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너무 속이 상해서 배를 울었지. 속이 상할 정도는 아니라 나 같으면 잠 못 자겠어. 못 자죠. 제가 잠 못 자. 이거 누가 잠을 자? 못 자고 다 그랬고 뭐 어떻게 해. 응? 이거를 돈을 열심히 벌었다가 지금 다 한 방에 날아가고 있는 거잖아. 그럼 엄마는 이제 어디 가서 살 거야? 살 데가 없지는 않아. 이거 날라갔다고 엄마 그만큼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돈이 아깝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야. 응? 만져보고 잠시 만져보고 응? 잠시 엄마는 만져본 재미밖에 없어. 응?
이것을 왜 했냐고. 그리고 그 회사가 굴러가게 보이지가 않아, 나는. 없어지게 보여. 그리고 책임질 사람이 없어, 엄마. 누가 하나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다 회피한 것밖에 안 보여. 응? 맞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맞아요. 그쵸? 네. 응? 우리 연세가 어떻게 돼서요? 한번 적어보세요. 얼마나 수가 이렇게 안 좋길래, 지금 거점. 저 56년 2월 9일생. 지금. 65. 지금 엄마가, 그 나름 되게 적게 보이네. 응? 참, 고비. 정말 우리가 이런 말 있지. 10년에 세 번은 고비. 이 나이 때까지. 고비. 계속. 고비. 어, 지나하면서 여기까지 왔어. 응? 신랑이 없다 그래도, 어, 가관 아니야. 가관이 아니라, 신랑이 없다 그래도 엄마는 괜찮아. 그 뜻이 무슨 뜻이냐. 엄마가 그 정도로 신랑의 역할까지 하고 살았단 말을 하는 거야. 집안의 가장 역할까지 하고 살았단 말을 하는 거야. 네. 틀렸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아빠처럼 살 수밖에 없었고, 네. 나 아니면 또 안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네. 또 젊었을 때 한 맺힌 돈에 한 맺힌 인생을 살았나 봐. 네. 그러기 때문에 엄마가 더 내 네. 자식들한테만큼은 네. 내 가난 땐을, 어, 저기 물러주기 싫고, 네. 내 자식들만큼은 나의 기죽은 인생을 살기, 어, 네. 싫게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엄마는 지금까지 정말 눈물, 콧물 다 참고 정말 이, 누가 엄마한테 독종 같다고 할지라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여기까지 사신 분이야. 네. 근데 이리저리 내가 따지면 그냥 합세를 말한다면 한 10억 정도가 될 것 같아. 네. 그쵸? 10억 계획 누구 이름 아니야. 난 실업 아직까지 벌어본 적이 없어. 나도 나이 엄마한테 비해서는 세 발이 피지만 나도 어린 나이에서 객기상을 하고 나도 그 10억을 벌어본 적이 없어, 엄마. 무속인이 10억도 못 벌었다면 그건 어? 그 저기 뭐야 못 불린다더라? 모르겠어요, 전. 어, 아니야 그런 말이 있어. 뭐 3년 만에 뭐 집 못 사면 뭐 안 된다 하더라. 그럼 나는 좀 못 샀어. 그래서 전. 응? 근데 엄마 포기하세요. 못 받아요. 응? 서로 밀고 있고요. 딱 하나가 기둥이 서 있어서 큰 회사 같으면 되겠지만 이미 무너진 회사예요. 어? 그래서 오고 간 데가 없어요. 만약에 엄마가 돈을 받는다면 법원에서 돈을 떨어진다면 엄마는 어? 막말로 돈 받는다면 뭐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50만원, 100만원 그렇게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컴을 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엄마도 그건 알고 있고요. 지금 근데 속이 틀리다 보니까 다시 나한테 와서 확인차 온 거예요. 그리고 한번 또 물어볼게요. 누가 건들었어요 집안에? 아니 어디 친정이 시집이요? 시댁에? 응. 시댁에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시댁에 연관 안 가요? 시댁에 거기 시어머니, 시아버지밖에 모르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안양 묘에다 모셨고 아주버님은 따로, 큰아주버님은 따로 근데 거기 공원 매제가 차서 다른 데 묘를 모셨고 그래서 그냥 저는 그때 묘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응? 그때 묘는 그 묘 건들고 나서 엄마가 지금 아까 5년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엄마가 지금 실상적으로 말을 하자면 7년자부터 엄마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야. 7년자부터 또 한 가지만 말해봅시다. 엄마가 절에 다니신다 그랬죠. 네. 절에 다니는 사람 치고 제사밥을 안 지내준 분들은 안 계셔요. 거짓말 다 지내줘요. 근데 엄마 집 제사 누가 안 지내줘요? 지금 시어머니, 시아버지 제사 안 지내줘요. 얘 안 지내줘요? 아니, 그러니까 아들이 넷인데
이 아주버님 두 분 돌아가셨고 얘네 아빠가 지금 이제 세 번째고 막내가 있는데 우리가 딸만 둘이에요. 그리고 여기 서방님네는 아들이 둘이고 그래서 제사를 줄 때 큰 집에서 줄 때 우리는 딸이 있어서 안 된다 해갖고 막내네를 줬어요. 서방님네를. 근데 서방님네에서 처음에는 지냈어요. 2년을 어머니 아버지 제사를 그랬는데 못 지내겠다고 성당에다 그냥 미사만 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원래 성당에 다니셨어요? 안 다니셨어요. 이 제사부터 빨리 끄집어내세요. 예? 지금 왜 이렇게 꼬여있나? 왜 이렇게 엄마가 아까 내가 말하는 시기가 맞아요? 그 무렵부터 엄마가 지금 사기 당하는 시기가 맞아요? 응? 계산해보다 보면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쵸? 네. 7년부터 그늘은 들어왔어요. 그늘은. 그러나 엄마가 이거 당하기 시 무릎은 5, 3 그 무릎부터 기다리는 뜻을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갔다 갔다 모른다 그랬지 엄마는 안 나오니까. 그쵸? 이거 제사 빨리 풀어가지고 빨리 해주세요. 제가 지내야 돼요? 지내주든 안 해주든 시어머니 시아버지 자체는 할렐루야를 싫어해요. 할렐루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막 무속이나 나 뭐 할렐루야 싫어하지는 않아요. 근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성격이 할렐루야 그 스타일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이제 얘네 아빠가 우리가 이제 시집이 다 그러고 나서 성당을 다니니까 얘네 아빠가 내가 나도 그래서 시집이 성당에 다니면 같이 다 다녀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나도 그럼 성당을 나가겠다 그랬더니 얘네 아빠가 반대를 했어요. 아니다 나는 엄마가 절에 다녔기 때문에 나 살아있는 나는 난 절에다가 절에 다니고 싶다. 그래서 내가 절에 신랑 말이 맞네. 그래서 내가 절에 다닌 거예요. 절에 다니면서 내가 제사를 못 지내니까 초파일 초하루 날 그러니까 왜 성당에다 그걸 모셔놨냐고. 그러니까 그 막내가 이제 거기 큰 집에 난 답을 찾아줬습니다. 네. 나는 답 찾아가지고 엄마 돈 한 푼이라도 받으라고 네, 네, 네. 이렇게 한 거지. 네. 어? 내가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그리고 언니가 성격이 되게 두드러가는 성격이에요. 두들려 가서 가는 성격이라고요. 네, 네. 한번 사기당 가서 팍팍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네, 네. 근데 지금 네 건이나 들어온다고요. 네. 언니 네 건인지 많이 다섯 건이에요. 하나 또 있을 거예요. 조그마한 거. 한번 찾아보세요. 또 하나 집에, 어? 조그마한 새라도 들어올 거 또 하나 있어요. 응? 거기 갔다 왔다 하지 마. 제발 좀 부탁해. 어? 네. 아니 젊었을 때부터 돈을 빌려주면 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안 쓰고 안 먹고 막 이 말은 아까 애초 이 말은 했잖아. 어디를 다니든 엄마는 절에 갔어도 촛불 하나 키워놓고 절했지. 그러나 그것도 엄마한테는 무시 못할 거지만 네, 왜 맞아요. 그렇게 아깝게 생각을 했었냐. 어차피 신한테 신이 가져갈 신은 가져간다. 그랬을 때 엄마가 조금이라도 조상 천대나 우대나 해줬었으나 엄마 이거 그래서 그렇게 날리지도 않을 맞아. 수 있는 돈을 갖다가 이렇게 날려버린 거야. 어? 아까 제사 안 지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십자가 싫어하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자기들이 십자가 믿었으면 믿었지 내 엄마는 십자가를 믿지도 않았는데 거기다가 외쳐봐거나 답답하게 숨 막혀서 죽겠게 거기서 어? 그래 갔다가 언니가 지금 고스란히 맞고 있어. 근데 언니만 맞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집은 대부분 도다 보면 다 같이 맞고 있는 거야. 그 우리 서방님 집안에 그 위암 있어요. 그리고 서방님 쪽에 아들 있는 게 서방님 쪽이라 그랬죠? 예. 아들 안 좋답니다. 아들 둘 있어요. 네. 거기서 둘째 아들이 안 좋답니다. 응? 보세요. 둘째 아들 그 전해주려면 전해주고 아니. 둘째 아들이 심각하게 안 좋을 일이 있답니다. 사고스로다가 크게 안 좋을 일이 있답니다.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그러니 언니라도 풀어주세요. 어? 풀어줘서 언니가 여기서 반만 건져도 언니 지금 아르가또 하잖아. 반만 아니라도 언니가 그 예를 들어서 6억이라도 건져도 언니는 아르가또잖아. 솔직히 그렇잖아. 네. 어? 그렇죠. 이거 풀어주고 나서 네. 어? 네. 건질 수 있으면 건지세요.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오늘은 내가 요즘에 유튜브에서 그러잖아. 가급적 별로 안 보겠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게 살았던 분이에요, 본인이. 나요? 예. 고생 많이 했지. 어렸을 때부터 밥 먹고 살았어요? 응? 밥. 아니, 조개 잡아서 살았어. 조개야? 그게 밭이 아니라? 조개. 호미로 뭘 매? 조개. 아, 조개를 호미로 매는가?
까고 잡으러 다니 그랬지. 어디야 고양이? 동막인데, 송도 동막인데. 아. 거기가 동죽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만 공부시키고 딸은 공부를 안 시키고 돈을 그때만 해도 거기 동네는 거의 그랬어. 조개들을 까서 돈이 되니까. 나는 밥을 해서 아니 조개 그 호미로 머리를 매서 캐는 게 동죽이야. 나는 밥을 밤에는 줄 알았어. 그게 막 어렸을 때부터. 예, 그걸 이고 나오려면 막 20km, 30km씩 이고 나와야 되잖아, 바다에서. 지금은 그 막 용다리 다 데리고 가서 조개 잡으면 싫구나 했더니 옛날 우리 때는 그걸 다 가서 잡아서 그걸 자루 2만원 해서 이고 나와서 하고 까갖고 돈을 벌었다. 그래서 언니가 그렇게 돈에 민감했구나. 네, 그런데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내가 제일 못 살았어요. 그렇게 그 못 사는 것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못 살으니까 다 이게 결혼해서 갔어도 사이 대하는 게 틀리잖아.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저기가. 거기에 이제 내가 한이 많이 됐지. 지금도 이렇게 못 살면, 우리 애들한테는 그런 걸 안 적게 해야 되겠다. 어디 가도 결혼, 내 자격지심도 있지. 어디 가면 우리가 못 살아서 그런 건가 하는 느낌이 내가 있지. 그런 것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 사주가 절대 못 살 사주는 아니야, 엄마. 엄마 이 사주가 절대 못 살 사주는 아닌데 엄마가 지금 원래는 엄마가 몸이 갈갈이 찢어질 만큼 아프라는 수야. 엄마가. 근데 지금 보기엔 엄마가 갈갈이 찢어질 만큼 몸은 아프지는 않아. 네. 아마 돈을 다 쳐버렸을 거야. 예. 아 근데 엄마가 이렇게 들으면 나한테 손할 수는 있을 수도 있어. 아니에요. 그냥 하세요. 나는 괜찮아. 내가 나오는 대로 하시는 거니까 괜찮아. 나는 차라리 내 몸이 이렇게 아프다 보니까 나는 차라리 내 돈을 이렇게 치고 나 건강을 돌려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또 그것도 그림도 있는데. 근데 또 실상 사람이니까. 실상 그 사람은 안 당해봤으니까. 사람이니까 나 안 당해봤으니까. 진짜 나도 옷 안 사 입고 알뜰하게 진짜 어디 택시 한번 그래 지금 멋내고 왔어 우리 집에. 네, 멋내고 온 거예요. 지금 멋내고 왔는데 우리는 무당은 겉모만 보면 안 된다고. 그렇죠, 맞아. 그 겉모 저한테 뭐 되게 하려고 뭐 금반지도 끼고 막 금목걸이도 했네. 그거에서 멋만 보면 안 된다고. 엄마 사람은 인생을 봐야 된다고. 너 호미로 나는 아까 그거 내가 물론 바다를 그 틀렸지만 왜 밭으로 그 잘 호미로 밭맨 줄 알았어. 내가 시골 년이라서. 그게 이제 조개 캐는 게 이렇게 밭처럼 흐른 게 하니까 그게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휴 나는 지금은 진짜 돈이 다 나가버렸어. 이제 그 산수자락이 안 보여요. 산수자락 안 보이고 제사 아까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제일 큰 원인이에요. 산소는 잘 모시고. 아니 그 두 분은 산소밖에 없지. 위에 산소가 없다고. 위에는 없지요. 왜냐면 다 옛날에 있던 거 다 그게 개발돼서 그렇게 없으니까. 그걸 갖다가 내가 말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어떻게 보내나. 산소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진작에 진작에 그때 한 10년 무렵 12년 무렵에 진작에 산소 없었을 때 그냥 없습니다만 하지 말고 산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 또 집 짓는 거, 집 짓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언니 분명히 내가 아까 화장실에서 전이가 집을 만졌나? 집을 집을 지었나? 했거든요. 집 짓은 적 있죠? 집을 만졌어. 응. 이사를 갔든지 친들어. 우리가 그냥 가게에서 살다가 우성 아파트로 이사 온 거지. 그러니까 집을 짓도록 했든지. 네, 아파트 새로 입주한. 그쵸.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집 짓은 거잖아. 얘 새로 지은 집을 갔잖아. 예, 예, 예. 맞잖아. 예, 예. 그래서 내가 산소를 건드리고 집을 지었나? 얘 집을 지어놓고 저렇게 여기서 언니가 완전히 가마 감겨버렸지? 화장 우리 얼굴 쓱 보고 지나가면 그게 보여요. 아, 예. 어? 그래서 그걸 내가 먼저 화장실에 가면서 언니 보고 이렇게 내가 한 번씩 보고 다녔잖아요. 네. 이 사람도 한번 보고 다니고 저 사람도 한번 보고 다녔잖아. 네. 어? 그걸 봤어요. 이거 풀어주시고 나면 그나마 많이 괜찮을 겁니다. 네. 언니한테는. 아, 또 물어보고 싶은 말 있어요? 우리 딸 결혼할 수 있나요? 물어보고 싶어요. 몇 살이에요? 40살이에요. 닭띠. 아니요. 결혼 안 해? 조금만 내비두세요. 그리고 딸이 미안하게 엄마하고 반대의 성격이. 예, 예, 맞아요. 엄마 그만 다구쳐. 예. 어? 왜 그러냐면 엄마는 딸한테 잘 되라고 그러는데 예, 예, 예. 엄마가 엄마의 힘든 인생을 딸한테 강요하지 마라. 그 아이는 그 세대를 안 지냈잖아. 왜 엄마의 대풀이한 고생을 갖다 그한테 자꾸 이야기를 해.
듣는 것도 한두 번이야, 엄마. 어? 그러다 보니까 딸이 엄마만 보면 지겹대. 어? 그리고 딸이 자꾸 그러면서 딸이 웃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엄마만 보면 우울해요. 웃음이 없어요. 어? 그리고 어쨌든 불안해요. 또 나를 가지고 뭘로도 어? 나를 가지고 또 혼을 낼까. 나를 또 뭘로 잡아가지고 또 소리를 지를까. 그 딸은 미안하게도 한번 실패해서 봤어요. 어? 남자한테 큰 상처 받았다고요. 그건 엄마한테 이야기 안 했, 지금 안 해서 그렇겠지만 큰 실패해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한테도 관심이 없어요. 이 아이는. 인간의 냄새가 맡기가 싫대요. 이 아이 마음입니다. 그러면 애들하고 별로 어울린다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쵸? 네. 별로 나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죠? 예, 그쵸? 예. 집에만 있는 거 좋아하죠? 예. 사람 냄새가 싫답니다. 딸 마음입니다. 건들지 마세요. 건들지 말고 지가 스스로 바깥에 나갈 수 있게끔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되면 딸이 우연치 않게 그냥 나와요. 친구 기인을 하나로 인해서. 그때까지 엄마 제발 잔소리 좀 하지 마라. 나 안 하는데 잔소리 안 했는데. 엄마 잔소리 안 하지만 엄마는 그냥 몸에 습이 밴 거야. 아. 어렸을 때부터. 아. 엄마는 그냥 일반 말이지만 딸은 그 일반 말이 아니라고 딸이 들었을 때는. 잔소리를 들린다고. 딸의 마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신령님이 딸의 마음이 이렇대요 하고 전해주는 거라 정확한 말일 겁니다. 정확한 공수일 겁니다. 응? 아무것도 하기 싫은 애한테 무슨 결혼이야. 응? 또 물어보고 싶지요? 작은 애도 있어요. 34살. 아니 36살이군요. 36살. 소띠. 제가 식구들이 하나같이 다 생각이 없죠? 생각이 없다고요? 네. 이 집은 엄마 혼자만 방방 뛰어다 뛰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 아이를 집어넣는데 갑자기 머리가 띵해. 아무 뭐를 해야 되겠다. 뭐를 해야 되겠다? 엄마처럼 그런 게 딱 느껴지지가 않아. 그냥 순간 맹해. 아? 이 아이도 2년 기다려줘요. 어? 2년 기다려줘야지 지 자리를 지가 스스로 찾아가요. 그러기 전까지는 엄마가 애들 다 데리고 있는 거야, 지금. 제가? 엄마가 아까 내가 말했잖아. 고생해서 우리 자식들한테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너무 책질치를 너무 많이 해. 어? 근데 타고난 성향도 있고 성품도 있는 거잖아. 어? 엄마는 타고난 거야. 그 성향이. 성품이. 근데 그 아들은 또 그렇게 안 타고나올 수 있잖아. 엄마가 자꾸 이렇게 밀어대지만 않으면 돼. 둘 다 다 딸이에요. 딸이든 아들이든. 아, 그냥 기다리게 되고. 우리 아저씨는 괜찮나요? 우리 아저씨는 72살 소띠예요. 이 집 도대체 삼자가 몇 명이야? 3명. 와. 3명이. 와, 무식이 용감하다. 네. 진짜 무식이 용감하다. 어? 아저씨가 네. 가을에서부터 내년 3월달까지 네. 아저씨가 무척 안 좋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네. 원래 아저씨가 장기, 그러니까 대장, 소장, 그걸 말하는 거, 대장을 말하는 거야. 우리 소화기능 쪽. 아저씨가 약하죠. 소화기능 쪽이? 폐가 약하다는 소리 들었는데, 어렸을 때 운동할 때 폐가. 폐도 약하지만. 네, 소화기고? 소화기 장기 쪽이 약하게 들어와요. 아버지, 네. 올 가을에 수전에 소화기 쪽 많이 신경 써야 될 겁니다. 알겠죠? 네. 어? 그 시스비 쪽이 다 그 위, 그 암 쪽으로 가. 그러니까 소화기가 약하다고 네, 아버지가.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안 좋게 들어온다고. 이게 삼재의 무서움이에요. 삼재를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삼재는 꼭 3년 동안 재앙재. 재야 재, 재앙재. 어? 삼재야 그래서. 응? 삼재를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냥 넘어가겠지? 아니요. 아니 저희는 제가 가는 절에서 삼재 부분을 꼭 하거든요. 그러면 됐어요. 했으면 됐지만
만약에 삼재포를 했다 치더라도, 응? 삼재는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냈죠? 네. 네. 집진이라, 집질 때 동터 걸렸고, 엄마가 아무리 엄마가 앉았다 하더라도 엄마는 집을, 그 엄마 운에, 집을 사가지고 이사갈 운은 아니었다는 말을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엄마 시댁에 그 제사, 그게 완전히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온폭 엄마가 맞았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거. 답은 가르쳐 줬잖아요. 잡을서 가르쳐 주면 땡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사람들이 꼭 유튜브를 보면은 막 희한한 거, 뭐 잠자리 그런 것만 관심 있는데 나도 이런 것도 좀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는 이런 거 찍을 때 별로 효용이 없으면 우리는 뭘 찍어야 되나? 진짜 그렇게 되는 거야. 어? 이런 게 자기 인생에 얼마나 많이 좌우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죠, 모르죠. 그렇죠? 네. 내가 말한 거 틀린 건데 틀린 적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니요, 없어요. 진짜로? 다 맞으셔요. 다 맞죠? 예. 다 맞으셔요. 그러면은 저기 제가 지금은 돈이 없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지금 돈을 그걸 받을 수 있는 거면 어떻게 좀 풀어서라도 좀 받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 이따 이야기합시다. 네. 용룡 씨.